오셨어요, 과장님? 네. 손님 오셨다던데? 손님? 네, 상담실에 계신데요. 선아! 오랜만이네. 야, 네가 사람이냐? 그래.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응? 야, 너 정말 우리 누나 빨리 죽길 바랬던 거 아니야? 어때? 누나 없어져서 이제 홀가분하니? 아무 말이나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다, 너. 그럼 아니라고 말해봐. 영호야.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아, 왜 그래.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죠? 아, 아니에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왜 이러세요?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 합의할 방법이 없다, 이거니?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어? 죄송합니다. 야, 니들 내가 이 건 때문에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몰라? 아침마다 위로 불러 올라가는 거 봤어 못 봤어? 이거잖아? 응? 아, 아니에요. 회의 계속 하세요. 아, 괜찮으세요? 뭐가 엄청 다급한가 보네. 차대인 사고인데요. 피해자는 뇌출혈에 척추신경이 크게 손상돼서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경찰에서는 우리 쪽 전방 부주의 과실로 판단해서 현재 불구속 기소한 상태예요. 또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이 우리 쪽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하고 합의는 안 되나? 피해자가 인척 하나 없는 고아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야, 이씨. 움직이지 않는 게 어딨니?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지.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대표이사 친구 아들이거든. 이거 합의 못하면 깜빵 간다? 그러니까 맨날 나만 쪼아대는 거 아니야. 방법 좀 찾아봐라. 어? 너 한동안 내 그랬잖아. 그러니까 슬슬 몸도 풀 겸 해갖고 이것부터 처리해보자고. 오케이? 차대리, 예? 중앙병원 건들 당장 이 과장한테 싹 다 넘겨. 알았어? 예. 더 빨리 검토해보고 조사 들어가. 아이고, 이강수 씨. 아, 예, 안녕하세요. 한동안 잘 안 보이대. 예, 근데 저기... 응? 뭐? 아, 날씨 좋네. 자, 그럼 또 봐요. 아, 예. 응. 힘들대. 태. 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렇게 됐어요. 잘 지냈어요? 네. 나중에 봐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단미소 씨, 코리안 보험회사에서 나온 이강수 과장입니다. 지난 3월 5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상권에 관련해서 제가 뭐야, 보이나? 에? 어? 어머, 진짜 보이나 봐. 누구세요? 아, 예.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딴 사람이 왔네? 이번에 담당이 바뀌어가지고요. 어때 그래도 자꾸 와. 근데 왜 남의 물건을 뒤지세요? 아니, 뒤진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어서 잠깐 본 겁니다. 뭘 뒤졌어? 아니요, 뒤진 게 아니고 위에 그냥 앞에 이렇게 있어서 그냥 확인차. 응? 아니,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환자분을 확인을 했고 오늘 이만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뭘 또 와? 야, 예. 담당 의사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차도가 없대요. 뭐? 뭐 금방 사망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해? 아, 나 차라리 뭐 죽기라도 해. 합의든 뭐든 쉬워질 텐데. 그쪽 대리인은? 아, 이제 만나봐야죠. 야, 그거 좀 잘 구슬려봐. 따라간다, 이강수. 아휴, 말하는 싸가지. 괜찮아, 괜찮아. 아,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껴도 되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여기 저 코리안 보험사의 이강수 과장이. 보험 사기 뭐 이런 일 담당하는. 우리랑 뭐 상관은 없구나. 아유, 다리야. 보고 싶었어요? 응, 나도.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 진짜 어디가 아프신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세상에 놀린 게 나이롱 환자인데. 그리고 이 과장 이제 여기 담당 아니잖아. 다시 왔어요. 형님 보고 싶어서. 어? 어릴 때 이렇게 만나고 대리인에다가 일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친하시겠다. 혹시 이번 사고 전에 단미소 씨한테 어떤 변화 같은 건 없었나요? 무슨 뜻이죠?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그쪽 우려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사고 장소가 강원도 고성군으로 되어 있던데 거긴 왜 갔을까요? 아마 여행 삼아 갔던 거겠죠. 여행이라. 장님이 혼자 여행을 간다. 시각장애인이요. 네? 장님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고요. 아, 네. 미안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여러 번 찾아와서 묻고 갔어요. 다들 마치 미소가 자살 시도라도 한 것처럼 묻고 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돌아가세요. 그리고 합의는 없어요. 쉽지 않겠네. 가봐서. 유류품 중에 케인 없죠? 케인? 응. 조선 목록이 없던데. 아, 그 장인들 지팡이 말이지? 에이, 그런 거 없었어. 네, 그쵸? 응. 감사합니다, 경사님. 수고. 네. 장모님. 들어오세요. 그래. 저, 이거 주세요. 그날은 죄송했어요. 아니야. 일 바쁘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영호가 회사 찾아가서 이서방한테 안 좋게 했다며. 마음 많이 상했겠네. 아, 아니에요. 제가 마음 상할 게 뭐 있어요. 전 괜찮아요. 아이고 나 좀 봐. 아이고 나 좀 김치자. 아, 제가 할게요. 저 위는 아직도 그대로인가?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안 익은 거 내가 아직 먹지 말랬지? 아 진짜. 먹어봐, 이거 맛있어. 안 익은 거 싫어. 오늘 많이 드시네요.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매일 하는데. 죽어버렸네. 어? 단미소 씨 깨 있었네? 아니 내가 이거 돌려주러 왔어. 이거 깜빡하고 가지고 나왔더라고. 아니 듣고는 있는 건가? 아니 왜 그날은 케인도 없이 혼자서 왜 그 먼 곳에 있었던 거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까? 우리 그래도 그렇지 무섭지 않았어? 앞이 안 보인다고 두려움까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응. 그래? 두려웠을 거야. 많이 두려웠을 거야. 근데 있잖아. 난 그런 용기가 부럽기도 하더라. 전부 다 버리고 미련 없이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는 없거든. 난 없어. 단미소?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미소. 아유, 이름 좋아. 이쁜 이름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을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 선화라고. 착한 꽃이라는 뜻이거든, 한자로. 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촌스럽다나 뭐래나. 미안합니다. 최두용 재활센터 209호. 네, 고마워요. 땡큐.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니? 누구요? 옆에 있었던 누나. 아무도 없었는데요. 아, 그래? 어제 누가 땄어? 민주가 싹 정리했어. 굿모닝. 어이 놀래라 씨. 다들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 아니 이거 저기 말로 이 시간 웬일이야? 누가 자꾸 일을 만들어줘서 말이죠. 어 그럼 그 일 봐요. 나 저 신경정신과 예약 있어서.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뭘? 특수조사로 넘길까요? 나 진짜 아프다고. 사람이 오래 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런다던데. 전생에 나랑 무슨 원한 있다고 이러는 거야? 그나마 나는 정이 많아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네? 아, 더 독한 애들한테 걸렸어 봐. 얄짤 없이 소송하고. 저 알아보시죠? 아까 주무시길래 깨울까 하다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안 깨웠어요. 어? 누구세요? 나? 저 단미소예요. 단미소 참... 아니 뭐라는 거야. 뭐? 제가 단미소라고요. 아니 장난하지 말고. 응? 아니 너 누구냐고. 너? 이 사람이 어디서 반말을...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무리 내 쪽이 그렇다고 해도 말을 막게 되는 거야, 이놈아? 아니, 그게 아니고. 쟤요, 쟤. 소용없어요. 이분은 저 못 본다니까요. 저 안 보여요. 아니, 여기 여자애, 얘.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재미없는데? 아니, 얘 봐요. 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잖아. 어?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이 과장? 어젯밤에 제 병실에 찾아오셨잖아요. 조약도 돌려준다고. 네, 뭐 그걸 어떻게 해? 어디 아파? 왜 그래? 제가 단미소니까 알죠. 아니 그 아가씨가 단미소면 저 병실에 있는 사람은 단무지야? 그 단미소가 저라니까요. 나 간다. 와, 일단 오케이. 야, 됐고 무슨 장난을 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적당히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상한 얘기. 잠깐만요.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아, 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아, 설명은 괜찮은데. 아니, 잠시만요. 아, 사람들 피곤하게 좀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그래요. 하세요, 빨리. 그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네? 제발 좀, 응? 나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놀라셨죠?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프겠다. 강수 씨, 잘 지내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자고 있으면 내가 나와 있고 제가 깨면 전 사라져요. 아니 그니까 언제부터 이런 거야? 사고 당한 날부터? 아니 갑자기 내가 쟤를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안 보이던 세상도 막 다 보이고. 근데 사람들은 절 못 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죠.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 네.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 유령하고 같이 있는 거네? 유령은 죽어있는 사람 영혼이잖아요. 난 저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아휴...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저한테 관심 많으시잖아요. 물론 일 때문이겠지만. 관심은 무슨... 저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무튼 전 지금 좋아요. 날 볼 수 있는 사람도 찾았고. 너라도 좋다니 다행이다. 죄송한데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응? 됐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이러실까 진짜. 나 엄청 바쁜 사람이거든? 아저씨. 저기요 아가씨. 난 그쪽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아파. 근데 어딜 같이 해달라는 거야? 부탁이에요. 응? 내가 부탁하자.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너 혼자 가, 어? 넌 유령 같은 거니까 그냥 네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날아서 가든가. 그 주물러 와서 그 뿅 그런 거 있잖아. 아우, 저 그런 거 못해요. 혼자서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요. 누가 무서워? 난 네가 더 무섭다, 야. 아니, 여길 나가도 어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아저씨,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제발, 제발. 우와. 이거 어떻게 세워요? 잘. 아, 아저씨도 잘 모르는구나. 아! 저거 기차죠? 전 전철이야. 아, 전철. 맞아. TV에서 봤는데. 뭔 TV길래 TV에서 전철. 이거 뭐예요? 아씨, 깜짝이야. 주유소. 아, 주유소. 아, 기름 저렇게 넣는구나. 완전 신기하다. 아! 깜짝이야, 씨. 내가 더 놀랬다. 내가 더 놀랬어, 씨. 지금 지나간 거 뭐예요?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뭔 줄 알아? 아, 오토바이 하게? 아, 이름은 알지. 오토바이. 이름은 알지는 반말이잖아. 이름은 알죠. 오토바이. 그래,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럼 뭐 시작한 거 아니야? 시작했나 보다. 신부, 입장. 야, 너 앞에 있으니까 넘자 갔다면 안 돼? 네, 이어서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서 주십시오. 신랑 신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례.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란히 서주십시오. 이제 신랑 김범진 군과 신부 박호정 양의 영원한 서약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결혼 반대하시는 분. 아, 뭐야? 이거 제가 든 게 아니라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오해하시겠지만 이게. 아, 신랑 신부의 친구분이시네요. 친구분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네요. 이거는 오늘 사람이 이게 굉장히 장난인 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호정아, 범진아,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내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범진 오빠, 호정 언니. 미리 너무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미소 네 말만 너무 잘 엎드려? 엎드려? 엎드렸어? 아무도 우리 미소 안 챙겨줘. 그러게. 우리 다들 왜 챙겨줘? 자기가 사는데 먹지도 못하고. 다들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랑 정말 특별한가 보네. 그럼요. 가족이나 다름없죠. 정말 영상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신랑 신부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맨날 소리만 듣다가 오늘 처음 보네. 망고예요. 예전 내 안내견.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여기 살아요. 턱 만져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응? 만져줘. 전 못하잖아요. 아, 나 걔 무서워하는데. 안 물지? 아, 안 물어요. 얼마나 착한 애인데. 착하다. 안 가? 잘 지내. 저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고마웠어요. 제 사고 조사하신 거요. 아저씨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대리인이 어딜 갔다고? 신혼여행이요. 그럼 우린 그냥 기다려야겠네. 그것도 그렇고 그 박호정이라는 대리인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데. 그럼 우린 그냥 뭐 더 할 게 없는 거네? 그냥 계속 치료비 나가고 우리 의뢰인은 깜빵 가고. 있잖아, 응? 조막가도 위에서 전화 왔거든. 너 계속 과장할래? 밑에서 애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그리고 말이야, 너 와이프 병원비 대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깨먹었을 거 아니냐. 아이씨,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좀. 그 좀 뭐라도 좀 엮어봐라, 응? 야, 사랑한다 이강수. 과장님, 그 제가요 이 단미소 씨 건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찾았는데요. 뭔데? 사고 서류를 다시 좀 찬찬히 봤거든요. 근데 있죠, 이 사고 현장에 K형평이야. 그건 나도 알아. 아셨어요? 아니, 그럼 그걸 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장님이 케인 없이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뭐 그런 쪽으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알고 계시는구나. 차대리. 네? 그리고 장님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거 알았어? 알았냐고. 네. 그때 사고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아, 그저께 저녁 7시쯤 퇴근길이었거든요. 도남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확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도 별일 없었죠? 별일 없었는데 요새 잠을 좀 낮에 많이 자더라고. 네. 어디야? 영원이요. 나이롱 환자 건 때문에. 됐고, 그 단미소 건 말이야. 케인인가 뭐가 없다며? 네? 사고 현장에 케인이 없었다고 차대리가 그러던데. 너도 알고 있다며? 아, 네. 알면서 뭐 하고 있어? 어? 그걸로 쇼부 쳐야지. 아니, 케인 하나 남는 걸 무슨 쇼부를 쳐요. 대리인이 꼼짝을 안 하는데. 신참도 아닌 애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장님이 지팡이도 없이 사고를 당했으면 자살 시도일 수도 있잖아. 대리인 돌아오면 바로 그걸로 압박하고 그래도 합의 안 되면 소송으로 가자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진짜 골치 아프게. 지금도 충분히 골치 아파. 협박을 하든 뭘 하든 빨리 끝내. 알았어? 여보세요. 외출하시나 봐요? 태어난 아닌 것 같고. 급한 일이 좀 생겨서.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해? 왜 맨날 나만 쫓아다녀? 왜? 지금 특조과에 전화합니다. 예? 이 과장 왜 그래? 제가 좋게 말씀드렸죠. 사정 봐드리는 거라고. 며칠만 일단 눈 감아줘. 내 진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내 오죽하면 이러겠어. 부탁할게. 아, 필요 없어요 진짜. 면지야 짱나서 못 듣겠어. 씨. 필요 없고. 사인하세요. 아, 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주 봐서 다 외울 텐데 뭘 읽고. 사인해요 빨리. 사람 진짜 매정하네. 지금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도 다 손해보고 살아요. 근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보험회사 등이나 쳐먹고 가족들한테 쪽팔리지도 않아요? 뭐? 말 다 했어? 어? 네가 뭔데? 어?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아, 어? 내가 아무리 길에서 한다고? 어? 아, 이러다 진짜 치시겠네. 그래, 오늘 한번 맞아봐. 나한테 깽끗게 받아라. 어? 그래요. 치세요. 치시고 그렇게 합시다. 사인했거든? 됐지? 간다. 저기 살면서 유령 같은 거 본 적 있어? 네. 그래? 지금도 있어요. 아저씨 옆에. 그래. 뭐 하세요? 그냥 해바라기 하고 있지. 해바라기? 같이 해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은 참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모으는 조약돌보다 더 나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왜 모았어? 어릴 때부터 돌 만지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우리는 손으로 만지는 감촉에 많이 의지하니까. 뭐든지 손으로 만져서 구분하고 그것도 모자르면 냄새를 맡죠. 줘봐요. 응? 뭐를? 손 왜? 손. 에이. 이렇게 하면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해봐요. 아, 싫어. 응. 뭐? 눈 감고. 어때요? 글쎄,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저처럼 만지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젠 보이게 돼서 더 좋지 않나? 좋죠. 그런데 볼 수 있는 대신 이제 만질 수 없으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뭐랄까, 인어공주 된 기분? 인어공주. 하느님이 다 주시진 않나 봐요. 그게 공평하겠지만. 우리 여기서 나갈래? 그렇게 좋냐? 네, 진짜 신기해요. 무지개? 무지개처럼 반짝반짝. 아, 그러다 저렇게 보니까 무지개 같다. 그치? 응. 와, 무지개가 막 눈물 나는 거야? 혹시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어? 어렴풋이 목소리만? 근데 너무 어릴 때라. 성당 앞에 앉아있는 걸 신부님이 발견했대요. 그게 4살 땐가. 주머니엔 돌사진 하나만 있었고 그 사진에 생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단미소. 아마 엄마가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평생 웃으며 살라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절 보냈겠죠. 이해해요. 제가 엄마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었던 적 있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여기도 알아요. 기름 냄새랑 이 고추 말린 냄새가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요? 얼마예요? 아, 이렇게 보는구나. 요즘 들여서 비닐을 해가지고 그냥 싸서 주시네요. 아, 꼭 눈 내리는 것 같다. 그지? 진짜 눈 내리는 것 같네. 글쎄, 여행 가본 지가 오래돼서. 넌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어디야? 오늘은 안 되시네요. 아, 운전해야 되거든.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서. 안 보여? 지금 같이 있잖아. 아, 그러네요. 드링크니 이쁘세요. 제가 한 잔 살게요. 지금 보이는 거 아니죠? 글쎄, 잘 모르겠네. 응? 아, 뭐야, 놀랬잖아요. 블루 하와이. 블루 하와이? 푸른 바다색이죠. 아... 바다새. 마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 일단 가까이서나 봐봐.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아직 이 집이 있을 것 같냐? 형이 못 찾는 게 어딨어. 좀 부탁해. 한번 뒤져보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줘요. 특히 우리 팀장. 뭐 개인적인 거야? 그런 셈이지. 야, 이 과장 얘는 좀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봐도. 누가 지더러 뭐 소액 이런 일들 하라 그랬어? 아니 뭐 하나 부탁하려고. 어? 그 돌 사진 찾아봤는데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진관에서 찍었더라고. 근데 고성군이면 네가 맡은 사건 현장이 그쪽 아니야? 고맙습니다. 예, 거기 김성희 씨 계신가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컷 하시게요. 네. 혹시 자제분 있으세요? 예. 왜요? 따님. 지금 학교에 있을 텐데. 제 딸 알아요? 따님 말고 혹시 오래전에 단미소라고 미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소 2달 전쯤에 여기 왔었죠. 무슨 얘기인지 잘... 3월 5일 3시 50분경에 미소가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이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저 미소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가요! 난 그런 애 몰라요! 그게 결론이야? 며칠씩 얼굴도 안 보이고 나돌아다니더니 기껏 합의가 불가능하다? 야, 차대리. 네. 네가 이광수 과장 건들 다시 다 넘겨받아라. 우리 이 과장님께서 아직 휴식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당분간 배당 빼야겠다. 차대리가 단미소인지 뭔지 그 장님 건 정리해. 그쪽 대리인들 만나서 확쇼부 치라고. 오케이? 아저씨! 여기! 위에! 여기 여기! 빨리 와봐요. 빨리! 아, 무슨 일인지 얘기는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 사실은... 쟤 좀 도와주세요. 응? 아니, 쟤 혼자만 아빠가 못 왔단 말이에요. 아니, 나 일단 가족들이랑 있잖아. 그리고 나는... 아빠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아빠인 척 하면 되지. 어떻게 아빠인 척을 해? 아빠 같다.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 아니, 어딜 봐서 아빠 같아? 아니. 아, 제발. 아니,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야. 아니, 잠깐. 아저씨가 이거 잠깐만 봐도 될까? 너는 우리 때랑 다르네. 아빠가 사람이 되게 좋게 생기셨다. 아빠는 어디 가셨어? 제 병원비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낮에는 공사장 가시고요, 밤에는 배달하세요. 괜찮아져. 됐다, 잘했다. 이제 이거 붙이자. 어우, 잘하는데. 좀 와서 돕지? 저도 하고 싶어요. 어, 예쁘다. 우와, 엄청 잘난다. 걸린다. 재밌네. 진짜. 아저씨, 더 멀리요. 우와. 오, 잘. 1등이다, 1등, 1등. 아저씨 많이 해봤어요? 짱. 우와. 안 돼, 못 가. 왜 이렇게 잘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그래, 찾았다. 아빠! 여기, 여기! 빨리 오세요!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 나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1층에 먼저 내려가 있을래? 나 잠깐 저쪽에 볼 일 있어가지고. 네? 이따 봐. 미소원이. 왜 안 들어가시고? 그냥 얼굴만 잠깐 보려고 왔는데 못 보겠네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옆에 있어 주셔야죠. 저 아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미소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아니요, 전 못해요. 그럴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미소 어머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난 그냥 알아요. 좋은 의도로 그랬겠죠. 근데 차라리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럼 아까 그 모습도 안 봤을 텐데. 저 지금 누구 탓하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제 잘못이죠. 내가 엄마 만났던 거 미리 얘기했으면 아저씨가 엄마를 찾지도 않았을 테니까. 왜 안 했어, 그 얘기? 아마 부끄러웠나 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날 찾지도 않은 엄마나 그리워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진짜 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그때 엄마를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때를 기다렸던 거죠. 지금 무슨 모임이야? 반찬 모임. 반찬만 안 오지? 오늘 있는 거 같더라고. 응. 혹시 통화 좀 해요? 어서 오세요. 금방 끝나니까 앉아 계세요. 엄마가 맞구나. 그 먼 길을 돌아서 내가 엄마를 찾아왔구나. 용기를 냈죠. 안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의자에. 뭐 해드릴까요? 커트 해주세요. 예. 이 근처 살아요? 아니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도 오셨네. 저... 단미소라고 해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아, 혹시나 하고 왔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저 올해 25살 됐어요. 미안해, 아가씨. 잘못 찾아왔어. 괴롭히려고 온 거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잘 지내는 거 보여드리려고. 미안해, 아가씨. 난 아가씨 엄마 아니거든. 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포기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어쩌면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걸지도 몰라요. 정말 비참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상에 버려진 느낌. 어쨌든 어떻게 사고 났는지 알게 됐으니까 일 처리하는 데는 도움 되시겠죠? 상관없어. 그리고 난 이제 네 담당도 아니야. 응? 그럼 이제 자주 못 보겠네. 조만간 잘릴지도 모르고. 근데 뭐 살다가 보면 더한 일도 있을 테고. 저 이상해요. 왜 그래? 괜찮아? 어? 세츄레이션 92. 일단 도파민 연결해줘요. 네. 모두 좀 높이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85, 88. 자, 준비야. 응급조치 중이니까 나가 계세요. 아주 도파민 연결하겠습니다. 나가 계세요. 레이트 얼마나 할까요? 20. 자, LP 하나 더 LP. 빨리. 주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지나가. 빨리 내가 수도 얘기할게. 합의금 제시했고요. 이번 주말 전까지 단미소 씨 대리인 즉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제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 아, 어? 네. 와. 미소한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어려운 결정이실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주세요. 네?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엄마. 피곤해 보이네. 아드님은 좀 어떠세요? 아, 그 병이 뭐 쉽게 낫는 병도 아니고.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걸 뭐. 갈게. 애가 기다려서. 형님. 힘내세요. 고맙다. 법적 대리인이요? 네, 말 그대로 단미소 씨 모든 권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합의에 관한 부분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소송권, 그리고 보험금 수령까지도요. 지금까지 여기 박호정 씨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어머님한테 넘긴다는 동의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 할래요. 네? 전 지금 저의 엄마로 와 있는 것이 무슨 대리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필요 없어요. 엄마 미쳤어? 평생 같이 살지도 않은 사람을 간호하겠다면서 저기 사인도 안 해? 아니 그러다가 저 여자가 죽기라도 하면 엄마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는 건데? 엄마도 힘들게 살았잖아. 지금도 힘들고.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날 절대 용서하지 마. 친엄마? 네, 단미소 씨 친모를 찾은 상황이어서 합의 시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왔고요. 도의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 기가 막힌다 야. 어? 걔네 엄마 네가 찾았니? 너야? 야. 기어이 한 건 했네, 우리 이 과장님. 좋은 일 하셨어? 다 죽어가는 장립 여자에 엄마랑 상봉시켜주고. 우리가 뭐 홀터 아동복지예요? 자선사업 하세요? 같은. 뭐야? 어? 장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 위험한데. 무섭지 않아요? 별로. No! 사실 좀 무서워. 솔직해서 좋네요. 용감한 척 했으면 싫었을 텐데. 여기선 이 시간에 보는 하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안 보일 때는 이런 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좋은데 차라리 안 보일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젠 엄마도 옆에 계시잖아. 물론 좋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엄마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으니까.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결국 힘든 사람은 엄마겠죠? 그렇게 엄마를 곁에 두고 보는 것보단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남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와줄 수 있어요? 미쳤어?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해주실 거라 믿어요. 날 위해서. 아니, 난 못해. 저한테 아저씨 말고 아무도 없어요. 더 힘들기 전에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못해. 할 수 없어. 알겠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아니, 넌 절대 이해 못해. 선아야, 선아야 왜 그래?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뭐가 미안하냐? 이해가 잘 안 되겠네. 그런 생각 하지 마. 솔직히 말해봐. 내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왜 그렇게 얘기해? 오빠 얼굴에 써있잖아. 이 귀찮은 기집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병이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바꾼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 하나 핀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이런 것도 못하게 하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나 바다 보고 싶어. 이렇게 살 바엔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떨까? 오빠. 응? 바람이 좀 차다. 담요 좀 갖다 줄래? 그래.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응. 잠시만요. 보호자분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도중에 어레스트 났어요. 보호자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실패하냐? 실패하러 얼마나 했어요? 7분 정도 했어요. 7분. 자, 모니터 해주시고 수행 연결해주세요. 그때 처음 본 거였네요, 아저씨를.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더 기억에 남겠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던 세상이에요. 저 기억해 줄 수 있죠? 그만해. 약속해줘요. 잊지 않겠다고. 듣기 싫다니까. 잊혀지는 것보다 슬픈 건 없잖아요. 전에 해봤죠? 이렇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 기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 아니, 좋은 기억으로 말이야. 많이 힘들었지.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일 때 떠나고 싶었어. 미안해. 아니야, 선아야. 내가 미안해?